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트래버스 3.6 AWD 레드라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18,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루프박스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네,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앞쪽 8.67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ER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7.64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현재 3열 시트 펴져 있는 상태고요. 네, 3열, 2열 접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 살펴보시면 파워뱅크 탑재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8,685km 주행했고요. 다음 핸들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충돌 경고까지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동 핸들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전방 카메라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있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220V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있네요. 가운데는 C거잭 이용도 가능하고요. 네, USB 단자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보시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팔걸이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변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변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앞타이어 변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쉐보레 트래버스 3.6 AWD 레드라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